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삭제를 할게요. 왜 삭제를 하냐면은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뉴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뉴스 선택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생긴다. 여기는 여기 클릭한 다음에 F5가 F5 눌러줘야 반응이 와요. 그 다음에 기사 테이프 기사를 저장할 수 있는 곳 하나 만들게요. 혹시나 내가 DB 안 배웠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 DB 수업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DB가 주는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기사는 번호, 기사 번호와 날짜랑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기사 번호는 숫자이고 음수 금지를 해놨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나?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오토 인그리먼트 이 번호는 자동으로 매겨진다. 1,2,3,4 그 다음에 요거는 날짜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틀 200자까지 저장 가능하다. 영어 기준은 200자니까 한글로는 한 그렇죠. 한글 하나 보통 한 2-3바이트로 보시면 돼요. 한글은 100자나 80자 정도. 본문은 훨씬 더 길다. 텍스트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안 되죠? 프라이머리 키 됐네요. 네. 그 다음에 기사를 좀 넣어볼게요. insert into article 날짜는 현재, 타이틀은 제목일, 바디는 내용일. 여기서 아이디를 넣으면 안 되죠. 아이디는 자동으로 이게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이디는 자동으로 매겨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됐고 뭐야 이거 됐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디였어? 이렇게 뉴스 디테일 .php 그래서 id가 1 하면은 1번 글이 나오는 거예요. 2번 글 나오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뉴스 작성 누르고 뉴스 detail.php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뉴스 내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1에서 제목은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 작성 날짜는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2 했으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요? 2번 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3이라고 하면은 3번 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엔진엑스가 맨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죠. 엔진엑스가 누구한테 요청하죠? 난 PHP한테 요청해요. 그다음 PHP가 네, 누구한테 요청해요?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관계예요. 얘가 손님이고 얘가 주인이에요.
또 요 입장에서는 얘가 손님이고 얘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DB는 뭐예요? DB는 PHP라는 애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웹서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PHP는 NGINX라는 애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네. 자, 그리고 누가 누굴 알아야 되죠? NGINX가 PHP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걸 한 거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 PHP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PHP도 뭘 알아야 된다? DB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MySQL I Connect 접속을 하겠다. 접속 정보를 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서버는 어디 있다? 나랑 같은 곳에 있다. 그 다음에 ID는 뭐다? 이거죠. 그 MySQL 비번은 뭐예요? SDS13414.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뉴스라고 했죠. 뉴스. DB링크. 그러면은 접속이 된다. 이 접속한 걸 가지고서 자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쿼리. 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lect from article where ID가 뭐인 거? ID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ID는 뭐라고 할까요? 아,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ID는 제가 1이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와요. 네, 내용이 압축돼서 온다. 그러니까 내용 압축을 푸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서버 엔지니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팅을 하고 이걸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잘 되면 뭐예요? 연동이 잘 된 거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용을 뭐 여러분이 뭐 안 보고 짠다.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개발자한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다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자가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로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서버 엔지니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왔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딨어? 네, 여기 잘 들어있네요. 이렇게 1번 들어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분명히 3이라고 했잖아요. 3이라고 했는데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거는 여기가 1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연결한다? 네, 그쵸. 여기다 아이디. 혹시나 이제 그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스인트랑 비슷한 거예요. 파스인트. 요거는 이제 정수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 해킹 방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3번, 다음에 4번, 다음에 7번 하면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비어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분 다 F1스, 1스, F 이런 건 아시죠? 네. 해당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고. 어? 왜 안 되지, 갑자기? 이거는 어디서 오류를 내서 그래요, 오류.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PHP 오류 나면 오류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거. php.ini 들어가서 에러라고 치면은 디스플레이 에러가 하고 있어요. n을 계속 하면은 하면 디스플레이 에러 하면 오프라 되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바꿨으면은 뭐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해야 아까처럼 이거 빼먹으면 뭐예요? no. 너 지금 15번째 줄 틀렸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해당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5번 하면은 5번은 있는데? 5번이 없네요. 4번까지 있네. 4번. 자, 4번의 내용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요 타이틀은 데이터베이스 칼럼명을 그대로 쓰면 돼요.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나는 초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앞에 10개 끊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를 15라고 하면은 이렇게 16 하면은 10분까지. 그 다음에 내용은 바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내용 같은 거 입력했다. 안녕 잘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요게 컨트롤 U 눌러보면은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쳤는데 이게 엔터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NL2BR. HTML에서는 엔터가 안 먹으니까 뉴라인을 BR로 바꾼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BR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도 잘 됩니다. 암튼 네, 요런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를 담당하는 이 사람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각자 그래서 기자들이 노트북 켜놓고 뭐예요? 자기 전산 시스템에다가 뭐 입력하죠? 기사를 바로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 그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요 DB에 들어가는 거예요. DB에. 아 물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간에. 어쨌든 이 기사들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다? 요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는 거예요. 다 넣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죠? 일반 사용자들은 요 웹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죠. 야 나 5번 글 보여줘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5번 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여기 5번 글을 꺼내와서 순식간에 5번 글을 딱 만들어서 얘한테 다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현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JSP나 뭐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다 똑같아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 자. 네. 끝.